오는 8월 금강산에서 열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할 이산가족 100명 가운데 1차 후보자 500명이 추첨을 통해 선정됐습니다.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는데요. 이 안에도 들지 못한 이산가족들은 또 한 번 낙담했습니다. 고우리 기자입니다. 네. 6.25 때 남쪽으로 내려온 88살 명상엽 할아버지. 60년이 넘도록 그리운 형제들의 생사 한번 확인하지 못한 채 애태우고 있습니다.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서둘러 확인 전화를 해보지만 지금 500명 명단은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명단에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. 네. 아니 먼저 통일부에서 올 때는 가능성이 비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동생들을 만날 수 없다는 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. 100명도 못 되니까 그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제부터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이산가족은 끝난 거예요.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지 못한 건 86살 김성현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떠나올 때 3살이던 여동생이 7순을 넘겼을 세월. 더 늦기 전에 형제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. 그런 사람이라도 그 정도 되면 모르지. 그 정도 되면 그냥 가지를 못해 또. 차를 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. 그래 뭐 할 거야. 오는 8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남측 실향민은 단 100명. 광주 전남에만 1,300여 명. 전국적으로는 5만 7천 명에 이르는 이산가족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. 대한적십자사는 1차 후보자 500명을 대상으로 산가의사와 북측 가족 생사 확인 절차를 거쳐 8월 초 상봉자 100명을 최종 선정합니다. KBC 고울입니다.